741조 749조 2024 사마열 혈TV 노무사 1차민 법시험 대비 민법조문 파일 제3편 채과 제사장 부당이득 741조 749조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42조 빚의 변제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743조 기한전에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44조 도의관념에 적합한 빚의 변제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745조 타인의 채무의 변제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회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전항의 경우에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46조 불법원 임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7조 업무 반환 불능한 경우와 가액 반환 전득자의 책임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 범위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정조의 책임이 있다.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의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49조 수익자의 악의 인정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 반환의 책임이 있다.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